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양각색 경제 셀럽들의 발언들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거부했습니다. 이 투항을 다시 한번 거부한 건데요. 간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얼티메이텀, 최후 통첩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Destroy us all, 우리를 모두 파괴해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만큼이나 우크라이나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전쟁 리스크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그럼 현재까지의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지금 뭐 젤렌스키 대통령, 뭐 푸틴 대통령,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뭐 유럽에서도 뭐 보리스 존슨 총리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이가 지금 어떻게 돼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최후 통첩이라는 용어가 맞는 게 오늘 한국 시간 11시까지 인도주의적인 통로를 마련할 테니까 네. 피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11시 넘어서는 이제 뭐 어떤 조치를 하든 간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르키우, 마리우폴, 키우를 넘기는 조건이에요. 네. 이게 뭐 젤렌스키가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토 가입 안 하고 중립화하고 탈라치화. 탈라치화는 다른 게 아니라 젤렌스키 너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비무장화. 요 세 가지를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 여기가 지금 포함된 내용은 뭐냐면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하라는 게 최후 통첩의 뭐 행간에 들어가 있는 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려 계속 젤렌스키가 푸틴하고 만나서 정상회담 하자니까 이 얘기 하려고 그러면 만나세요. 이제 이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 사실 3월 24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유럽에. 통해서 어떤 변곡점을 찾기 전에 힘겨루기라고 보여지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한번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3월 24일 유럽 방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뭐 무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유럽에 가서 과연 어떤 뭔가 깜짝 해결책을 강구해낼 수 있을지 많은 전 세계 이목이 이제 3월 24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추이 살펴봤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흥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제롬 파월의 입에서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날 있었던 연설 이야기 들어보시면요. The labor market, 노동시장은 상당히 강하고요. 또 인플레이션도 너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necessary, 필요한 스텝이 있다면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 다음 문장이 핵심이었는데요. 만약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즉 금리 인상을 25BP 이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된다면 we will do so.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50BP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말이 제롬 파월의 입에서도 나온 건데요. 역시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다음 이야기는 역시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시장에 굉장히 안정을 주는 말을 했다면 이번 주에는 또 시장을 흔드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가 눈에 띄는 게 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인플레이션의 두 자리 숫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50BP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가능성을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시기까지 밝힌 거예요. 한 차례 회의 또는 이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5월 달에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25BP보다 더 높은 좀 더 공격적인 행보가 적절하다고 결론이 나면 그러니까 빠르면 5월 달에도 50BP를 간다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뭐 월가에서 긴급 조사를 했더니 5월 달에 50BP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60%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방금 전에 들어온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50BP를 지금 인정을 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뭐 계속 얘기한 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얘기들을 계속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그 말이 쏙 빠졌어요. 쏙 빠지면서 인플레가 장기화된다. 이제 뭐 시장에서 깜짝 놀란 거죠. 아,
뭐 며칠 전에는 다른 말 하더니 지금은 그러게요. 더 이런 뭐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기대치가 나빠지는 뭐 등등을 얘기하면서 50pp를 얘기해 놓으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이 실망을 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현재 이거 이제 이 연설이 잡혀 있고 수요일 날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가상 토론회가 있어요. 여기선 또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러게요. 근데 그날이 재밌는 게 블러드 총재도 그날 연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만약에 50pp나 강력한 부분들로 간다고 예한다면은 네. 수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그날 흔들릴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제롬 파월이 딱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긴축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이 말이 뭐 의미하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제 4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그렇죠. 5월 3일, 4일까지 이 말에 대한 해석 그리고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연설이라든가 기회에 따라서 계속 얘기할 분들에 의해서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는 5월 이후에나 이거를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요. 지금 여기에다가 폭탄이 하나 지금 더 준비되어 있죠. 5월 달에 양적 긴축을 시작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5월 달이 굉장히 정말 어려운 5월 달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져서 자, 준비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월 FOMC 뭐 아직 시간이 좀 텀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걱정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마지막 셀럽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어제 130여 명을 태운 중국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보잉사의 여객기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항공 당국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보잉 737 비행기가요, 쿤밍에서 광저우로 비행하던 노선 도중에 이 lost contact,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당 비행기가 최종적으로 crashed, 추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 간밤 보잉의 주가가 하락했고요. 또 중국 매체에서는 동방항공이 737-800여객기의 운항을 중단할 거라고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역시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중국의 동방항공 보잉 737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사상자가 될 수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잉도 영향을 받고 지금 그렇죠. 여러 뭐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어저께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추락하는 과정이 조금 수직 강하를 하면서 급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상하게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날아가면서 되는데 뭔가 기체 결함이 있었던 걸로 보이지고요. 뭐 보잉은 지금 뭐 사실 이거 진짜로 아닌 밤중에 이제 홍두깨식으로 네. 사실 올해 보잉이 3년 만에 흑자 전환하는 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사실 400불, 440불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뭐 180불까지 네. 60% 이상 떨어진 상황에서 뭐 좋은 뭐 변곡점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예, 어쨌건간에 이제 동방이 민간 항공이라 그러지만 사실 국영이에요. 뭐 항공사 다 뭐 중국은 국영으로 가지만은 국유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 기종들을 갖고 오냐. 이 기종은 맥스 이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또 항공기는 지금 한 7년째 쓴 부분들이 있어서 자, 복합적으로 이게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보잉은 오롯이 이제 여기에 대한 뭐 기체 결함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망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보상하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면 보잉의 주가는 흑자 전환을 바라보던 상황에서 네. 조금 더 비관적인 모습으로 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잉이 또 악재를 맞았습니다. 사고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최근에 뭐 델타항공과 뭐 100대 비행기 계약하면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보잉의 주가가 그렇죠.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다시 사고가 터지면서 과연 앞으로 보잉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일단은 중국이 동방항공에 탑승한 승객들의 안전을 좀 기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셀러비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